안녕하세요. 하부TV의 하부입니다. 그레이스입니다. 저희가 자녀 3명이 있습니다. 만 4세 아들 하나와 만 3세 딸둥이.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3K와 프리케이 학교에 보내면서 이제 겪었던, 부모로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뉴욕 시티에서 사실 3K, 만 3세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이 재작년부터 사실 생겼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많진 않았어요. 저희 지인분들이 3K는 빨리 자리가 차서 아마 TO가 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걱정했어요. 실제로 그레이스님이 이제 교육청이라고 하나요? 가서 또 문의도 했고 자리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없다고 했었죠? 네. 패밀리 웰컴 센터에 가서 먼저 자녀들을 교육청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입학이 진행이 되는데 패밀리 웰컴 센터에 갔을 때 프리케이는 네가 확인을 해봐라. 3K는 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하부가 내년 9월까지 어떻게 집에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길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접 밟았고 주변에 이제 전화해보니까 다행히 자리가 있었어요. 네. 일단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부모로서 겪었던 에피소드가 많은데 제가 좀 충격 먹었던 거는 하준이를 프리케이에 보내면서 저희는 물병에 물을 채우지 않고 보냈었어요. 거기 정수기가 있는 걸 봤고 또 그렇게 처음에 보냈을 때 별 말이 없어서 근데 이제 하준이한테 이거 물은 어디서 떴던 거야? 정수기에서 뜬 거야? 하고 어느 날 물어봤는데 그냥 세면대에서 떴다고 화장실에서 떴다고 이러니까 이거 인종차별 아닌가? 무슨 물을 세면대에서 그냥 정수기가 뻔히 1층에 있는데 그 이게 교실이 2층인데 그게 귀찮아서 설마 얘한테 그냥 이렇게 주는 거 아닌가 해서 3층에 계신 이웃 형님께 여쭤보니까 뉴욕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냥 물이 깨끗해서 탭워터를 많이 마신다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물을 잘 채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이제 데려다 주는데 물 채워서 보내니까 선생님이 아주 좋아했어요. 와우! 아니, 그럼 진작 얘기를 해주든가. 근데 그 정도 소통은 할 수 있다고. 또 이제 하준이 스토리인데 여기는 좀 만 4세 애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저희 하준이가 스스로 하는 게 조금 없는 편이기도 해요. 저희가 저죠. 제가 이제 하준이가 하는 게 이제 성에 안 차니까 엄마가 해줄게. 이제 제가 해줘 버릇 하니까 스스로 하기보다는 발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몸을 내밀어서 엄마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좀 있기도 했어요. 이제 겨울 지퍼를 스스로 올릴 수 있게 자꾸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볼 때마다. 겨울 점퍼? 네, 점퍼. 하준이가 한국에서 가져온 옷이 그 두 개 달린 지퍼라서 사실 제가 올리기도 좀 쉽지 않았어요. 이게 두 개라서 잘 맞추고 그걸 하나만 쭉 올려야 돼서. 근데 그게 제일 두껍고 따뜻한 옷인데 자꾸 그걸 하준이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은 날 보고 잔소리를 하고 애들을 그 혼자 입힐 수 있게 훈련을 해라. 아니면 다른 옷을 차에 준비해라. 이렇게 애가 이제 스스로 그걸 잠바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좀 얇지만 하나 있는 옷을 지금 입혀서 보내고 있습니다. 얇고 심지어 짧아요. 소매가 이만큼 나와요. 그건 하준이가 이제 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입혀서 보내고 있어요. 혹시나 자녀가 만 4세인데 미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미리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할 거야. 할 거야? 사실 하준이네 반은 그런 몇몇 가지 에피소드를 빼고는 좀 만족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굉장히 그 프로의식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깐깐하고 이제 정해져 있고 부모에게 공지한 기준을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서 하준이 담임선생님께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쌍둥이... 거기가 문제야. 여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학교인데 떨어져 있어요. 건물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준이네 학교에는 다른 반들이 나이대 반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관리자도 있고 뭐 인포메이션도 있고 다 굉장히 많은데 이 떨어져 있는 데는 제가 봤을 때 딱 그 선생님들만 있어요. 가끔은 교장으로 교장인가? 교장 선생님 맞아. 교장 선생님이 왔다 갔다는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데려다주고 픽업하면서 두 번 봤어요. 4개월 동안 두 번 정도 아직 못 봤어요. 교장 선생님도 공주야. 그래서 제일 좀 당황스러운 건 일단은 한국과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어머니, 아버니 하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할까 잘 배려를 해주시는데
여기는 약간 그 부모에게 배려라는 게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학교 시간이 돼서 데리러 가면 일단 쌍둥이니까 애가 두 명이긴 한데 가방이랑 겨울옷을 복도에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내던져, 빨리 어, 가라고. 빨리 가라고 내던지고 애들 막 보내고 막 바이바이 이러고 뭐 사인하라고 막 그걸로 사인하고. 아니 한국에서는 다 입혀주고 뭔가 이게 좀 애가 다 준비되고 하준이만 돼도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긴 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해놓고 선생님이 책을 좀 읽으면서 부모가 오면 바로 픽업하면 되는데 쌍둥이들은 한창 놀고 있다가 가방 옷 던지고 심지어는 좀 애가 안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낮잠 자고 그러면 저보고 깨워 보겠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깨우면 승질 내고 뭐좀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제가 말했어? 그래서 깨웠어. 깨우니까 징징 대죠. 우리 애기 좀 특색이 징징 대는데 이게 그래서 깨우면 얼른 기다렸다든지 또 가방과 옷을 또 이렇게 막 던져 막 아니 애를 깨워서 안고 있는데 막내 손에 막 내가 못 잡으면 막 복도에 다시 또 그걸 아니 근데 복도가 깨끗하긴 한데 어이 좀 문화적인 차이인지 아니면 인종차별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 선생님 특성이겠지. 아 그리고 이건 좀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가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뭐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부모한테 좀 승질을 잘 내십니다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전화 통화하면서도 승질을 좀 박박 내시고 근데 그 선생님이 조금 다혈질인 것 같긴 좀 해. 다혈질이긴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미안하다고는 해요 내가 그때도 흥분했어 하지만 또 흥분해 아 이게 물론 우리 아이들이 하이미 하선이 쌍둥이들은 한국에서 좀 이렇게 영어 교육을 따로 시키진 않았었어요 그냥 오빠가 하는 거 옆에서 좀 주워듣는 수준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제 뭐 짜증을 내고 한국말로 뭐라고 할때 본인들이 좀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운다 데려가라 이제 애들이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좀 적응기 있었을 때 갔더니 애가 울고 있는데 그냥 땅바닥에 철푸덕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구석에 교실에 하이미가 바닥에 여기서 엎드려서 울고 있고 다른 애들이 옆에서 활동을 하는데 혼자 그냥 울게 둔 거예요. 달래지지 않으니까. 그 모습도 좀 충격이긴 했어요 마음이 예. 많이 아팠죠. 아 그리고 아까 이제 화를 많이 낸다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좀 아팠어요 변비 때문에 이제 배가 아팠는데 화장실 가자고 하면 또 가서 안 나오고 오면 또 아프고 하니까 이제 처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할래? 그래서 내가 갈게 데리러 갈게 오늘 근데 밖이야 내가 40분 정도 3, 40분 걸릴 것 같아 끊었어요 그리고 또 5분 뒤에 전화가 또 왔어요 또 이제 가고 있어 35분 걸려 끊었어요 다혈질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또 이제 승질을 내는 거야 또왜안 오냐? 언제 오냐 30분 걸리냐 나는 책임 없다 난 너한테 통보했고 얘기했고 얘는 그냥 여기 놔둘 거다 너 빨리 와서 데려가라 야그네번 전화 왔습니다 총 분명히 나는 의사를 말했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좀 화가 났어요 제가 가서 좀 따지려고 하다가 또 막상 만나면 또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또, 아, 또 짧은 영어로 따지기도 그렇고 해서 못 따졌는데 이런 걸 겪으니까 좀 무시당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일하는 동안 고생이 많으셨군요. 그리고 좀 한국에서 또 겪지 못했을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좀 선생님들이 사실은 애들 이제 무치고 먹으면 좀 닦아 주셨는데 항상 근데 여기는 절대 안 닦아줘. 집에 오면 점심에 뭐 먹었는지 다알수 있어. 여기 이렇게 이게 스파게티 먹어갖고 이렇게 묻었는데 안 닦아줘요. 애한테 닦으라고 하나 봐. 이러고 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아이들이 겪었던 일은 아닌데 제가 이제 또 등교를 어느 날 저랑 똑같이 시키러 가고 있었어요. 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이제 들어가 봤더니 또 이제 그 다이어트 선생님이 오 마이 갓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지 봤더니 먼저 들어갔던 좀 이제 중국계 엄마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토를 한 거예요. 냄새도 좀 나긴 했는데 하얀 토였어요.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멀찌감치 아이들을 데리고 구석에 피신을 하고 계셨고 그 다혈질 선생님이 계속 옆에서 이제 오마이 갓 이러면서 보통 한국이면 엄마가 이제 토를 그걸 치우고 있는데 그럼 옆에 와서 좀 이제 이렇게 좀 도와준다든가 좀 했는데 본인이 당황해서 오마이 갓 하고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내가 왔잖아 우리 애들이. 근데 우린 처음에 그 토를 못 봤어. 하이미가 또 밟을까 봐 하이미 손을 잡고 또 오마이 갓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참그 엄마가 좀 되게 동질감을 느꼈어요 제가 엄마한테 그 다음부터 엄마가 이제 저를 보면 인사를 잘 하고 있어요 하이 하와유 이러고
아, 그리고 여기는 서로 좀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 만약에 계시면 이 아이가 오늘 만약에 실수를 했으면 분명히 그 시험 바지가 어디다 챙겨놨을 텐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와이프가 바지가 바뀌었다. 하임한테 물어보니까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다음날 가서 이제 그 바지가 혹시 애가 실수하지 않았냐, 바지가 바뀌었다 했더니 아니에요. 그것도 다이어트 선생님이어서 또 아, 절대 아니다. 얘는 실수 안 한다. 얘는 참 똑똑한 애다. 아, 답답하게. 또, 거기서 더 이상 따지. 또 영어 실력이 안 돼서. 어, 그러냐? 알겠다. 어, 집에 오면 또 그레이스가, 바지 어디 갔냐? 바지 어디 갔냐고 자꾸 저한테. 다음날, 또, 그것도 하필이면 또, 여기 와서 산 바지래요, 또. 얼마 입지도 않은 바지인데, 찾아와라. 정말 큰 마음 주고 산 바지인데. 어이, 그래서 또, 갔어요, 다음날. 또 용기에서 물어봤어요. 바지 혹시 없냐? 또 다이어트 선생님께서 없다.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결국 한 일주일 넘고 아 진짜 한 10일 정도 묵혔던 바지를 나중에 찾았다고 주는 거예요. 다이어트 선생님이 나한테 어이 어이 쉬 묻은 채로 랩백에 싸서 그대로 있었던 거. 야. 참. 3K, 프리K가 이제 아이들 보육기관이라는 개념보단 좀 교육기관에 가깝기 때문에 뭔가 애들 케어에 대해서는 조금 한국보다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스스로 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오늘 학교에서 응가했어? 물어보고 응가를 했다고 하면 항상 스스로 닦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날은 모욕을 반드시 바로 시킵니다. 스스로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겠어요. 만삼재. 처음에 그것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똥꼬까지. 아이고. 엉덩이까지 손이 잘 닿지도 않는 아이인데 뒤처리를 하고 나오라고 했다고 하니 아, 조금 속상을 하면서도 뭐 어떻겠어요 여기. 네, 뭐 물어볼 데도 없고 따라야죠. 여기만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저희가 다니고 있는 데는 조금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에피소드 얘기하느라고 좀 단점인 부분만 얘기해서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들도 많이 있죠. 네, 11월 19일부터 아이들도 이제 어느덧 학교 다닌 지 벌써 세 달이 다 돼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를 겪고 있는데 부모인 저희들도 좀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사회 또 아이들 사회에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들에게 줄 수 있는 팁, 아이들 또 키워보셨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팁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